봐라 인상 봐라 진짜, 인상 진짜. 봐라 네. 야 내가 누구한테 맞았을까 적어도 정권 와 적어도 정권 와 저 길강 씨 참으세요. 예 예. 걱정해서 발이 되니까. 예. 검사님들 꼭 잡아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꼭 잡아주십시오. 법의 이름으로. 내가 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판사님 이렇게 나온다. 판사님. 어? 판사님이 경호원. 어, 벤토벤 아니셔 벤토벤. 어 벤토벤 아니셔 벤토벤. 쟤는 뭐? 어 모차르트 아니야? 벤토벤. 예술가 같은데 예술가. 쟤라니 재판장님한테. 사건 번호 157. 일명 암시 중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진짜 그 역할 맞죠? 어, 뭐야? 어, 뭐야? 정장이 뭐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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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야? 아, 잠깐만요. 누가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때렸어? 아니, 말도 안 돼요. 여기 맞았다니까. 에이, 여기 두고 봐. 먼저 검사 측 진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13년 7월 21일, 22일 10시 40분. 열. 검사님. 사건 못 맡기겠어. 기본이 안 돼. 저 팔찌 차고 저 덜렁거리는 거 좀 뭐야 저. 뭐라고요? 바지를 입어 이 사람아 바지를. 어디 법정에서 저 털을 내놓고 저렇게. 요즘 트렌드야 검사 트렌드. 아 요즘 몰라요? 요즘 검사 아닙니까요? 요즘 에너지 저량 몰라? 반바지 입으면은 어? 체가 보면 몇이 떨어지는데? 요즘 기업 검사들은 이렇게 죄송한데 네 분 합창단이에요? 예? 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아 이거 좀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자, 14시경 런닝맨 녹화 시작 전 대기실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석진 씨가 예. 오늘의 게스트 정웅인, 안길강, 김희원 씨 및 이광수 씨, 강규리 씨, 하하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이 꺼진 상태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찾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가만히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건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아닙니다. 귀를 맞았습니다. 아, 귀요? 원, 투. 아, 그럼 두 번째 맞았습니다. 전문용어로 귓방망이 맞았습니다. 귓방망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고인인 정웅인, 안길강, 김희원, 이광수 씨는 대기실이 암전이 되자 피해자 지석진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대기실 상황을 누구요? 전화! 아, 그걸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법정에서. 아니, 법정에서! 아, 왜 화가 많이 나지? 법정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이, 나. 잘한다, 잘한다! 믿을만하다! 네. 또한 대기실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네 사람은 공동 정범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대거인 전화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공동 정범 몰라요? 공동 정범! 드라마 많이 봤네. 네. 자, 이에 따라, 피고인 전화를!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아이 나 전원인 김태희세요. 예! 아, 우리 저 피고인들은 아, 조금 전에 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야 진짜 내가 안 그래도 안 된다! 정말! 안 그래도 안 된다! 재판장님! 저희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석진 씨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아닌데. 예. 야, 진짜. 심지어는 암전된 상태에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는데 저희는 암전된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귀를 맞았습니다. 귀를 양쪽을. 그리고 피해자 지석진 씨가 귓방망이 본인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귓방망이를 두 방 맞은 것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석진 씨를 따라서 계획하에 지석진 씨의 귓방망이를 때릴 필요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바로 검사 측에서 말하는 공동정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도 범죄자야. 뭐라고? 아, 네. 잘 생각하세요. 저는 눈빛을 보시죠. 어디 귓방망이를 때렸겠습니까? 저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어제 눈이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아, 잘 어울리세요. 자리 좀 바꿔.
되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자 조용히 하세요. 소란스럽게 하면 바로 퇴장시키겠습니다.